안녕하세요 여러분, 인천으로 갑니다. 자, 미디어 홍보 특별위원회 오늘 이제 새로운 위원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이제 변호사 활동을 하시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것도 한번 들어보고요. 또 이제 재판하시면서 이런 점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. 좀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점, 또 우리 국민들이라든지 팁이라든지 좋은 정보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먼저 고 변호사님부터. 고 변호사님은 지금 변호사 한 지 몇 년이 되셨어요? 저 이제 3년 차. 3년 차. 자, 어떻게 좀 변호사 하니까 좀 어떻게 좀 보람이 돼요? 보람은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. 사실 무거운 사건들이 많아요. 네. 어떤 사건 주로 하세요? 일단 대표 변호사님이 변호사인데 의사도 하고 계세요. 변호사가 들어본 것 같아요. 그래서 의료소송. 의료소송. 네, 근데 이제 의뢰인 관계된 분들이 대부분 이제 망인이 된 경우가 많고. 그렇죠. 그러니까 폐쇄했을 때 분들이 이제 받는 충격이 너무 크셔서 그걸 최대한 위로해드리고,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앞으로 대응할지 이런 걸 항상 염두에 두면서 소송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고. 저도 예전에 의료 사건 한 건 이제 상담도 하고 뭐 끝까지 재판 진행 안 했지만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아주 기억 남은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.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 종합병원에 계셨는데 어떤 노인분이에요. 나이는 좀 많으신데 뭐 건강하셨거든요. 근데 이제 그냥 감기 증상에서 폐렴 증상으로 입원하셨는데 얼마 있다 돌아가신 거예요. 그 유족 그게 얼마나 황망하겠어요. 갑자기 그래도 건강에 큰 이상 없었는데 그 병원 측에서는 뭐 잘못 없다, 당연히 잘못 없다고 하니까 나중에 소송까지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?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 때문에 돌아가셨거든요. 수혈을 잘못해서, 혈액형을 잘못해서 병원에서. 너무 황당하더라고요. 그 유명한 대학에서 유명한 의사가 물론 뭐 직접 수혈을 하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관리 감독 하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. 혈액형을 잘못해서 그게 하나의 원인이 됐다니까 너무 황당하더라고. 이렇게 황당한 사건도 있나요? 우리 사건에서. 사실 이제 그런 의료사고들은 대체로 이제 응급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수가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사실 의료소송이라는 게 의료진의 잘못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고 그걸 밝히는 과정이지만 사실 이제 그걸 감안해서 보통 과실을 따지거든요. 가장 중요한 게 입증 책임 아닙니까? 의료소 사건에서. 예. 증거들이 중요한데 일단 들은 바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게 진료 기록부. 예. 중요하고 또 CCTV가 중요한데 사실 수술실 CCTV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라고 보거든요. 근데 또 상당수의 병원이 수술실에 CCTV가 없잖아요. 여러분들 여기 갑자기 이제 우리 변호사님들의 의견이 듣고 싶은데 찬반 논해도 좋고 수술실에 CCTV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필요 없다. 일단 필요하다. 수술실 CCTV 필요 없다. 중립? 나머지 분은 아직 생각 중? 필요하시다고 하시는 분 논거를 말씀해 주세요. 왜 필요할까요? 이제 수술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실수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. 네. 이제 그런 게 이제 CCTV로 돼 있어야지. 네. 이제 뭐 법률 분쟁하거나 할 때 공평하게 가지. 왜냐하면 의료 소송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환자가 약자일 수밖에 없어요. 그렇죠. 그냥 최소한의 정보라고 생각해요. 이제 그 CCTV가. 그렇죠. 예, 그래서 최소한의 증거를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CCTV는 저는 이제 무조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김성희 변호사님은 어떻게 돼요? 다른 이제 교통사고 사건의 사례를 보았을 때 저희가 이제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모두 설치를 하고 난 이후 분쟁을 해결할 때 좀 더 간명하거나 좀 명확하게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듯이 좀 수술실이라는 좀 폐쇄적인 환경에서도 저희가 이제 CCTV를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분쟁을 좀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의사나 환자의 사생활 침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대 논거를 제시하거든요.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님 또 어떻게 반박하실 거예요? 사생활 침해다.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이 그 녹화된 테이프를 얼마 주기로 삭제를 한다거나 혹은 이제 이거를 관리하는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설정해 놓는 부분 이렇게 좀 제도적인 기술을 좀 더 상세화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저는 조금 생각하는 편입니다. 네. 저도 그 의견을 동의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그 어린이집 CCTV 설치할 때 굉장히 또 반대가 많았잖아요. 그리고 맞습니다. 교통사고도 마찬가지고 일단 길거리에도 지금 CCTV가 없는 데가 없죠. 예전에는 막 CCTV 많이 설치하니까 이거 뭐 우리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하는 거 아니냐 그런 논란이 많았거든요. 그거랑 비슷한 맥락에 있어서 제 생각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. 환자의 사생활도 중요해서 환자의 동의를 받고 CCTV를 온오프하면 어떨까. 그렇죠? 환자가 나는 괜찮다 제가 좀 CCTV 촬영해달라고 하면 켜고 나는 좀 불편하다고 하면 끄고 그렇게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럼 환자의 사생활은 해결되는 거죠? 네, 저는 동의합니다. 네. 문제 남아있는 건 의사들의 사생활 침해거든요.
의사들이 수술실에서 내 사생활을 침해된다.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거 정책에서 선의가 있으면 다 해결될 거라고 좀 많이들 생각해요. 저도 이제 변호사 초기에는 그랬었는데 지나고 보면 이해관계들이 되게 상처가 많이 되죠. 환자는 환자가 동의하면 환자 사생활에 대해서 양해를 한 거니까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응급실 의사들 지금도 안 하려는 의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사실 돈이 안 되고 힘들고 여차하면 의료 소송에 휘말리고 그래서 응급이나 수술 의사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추세인데 CST가 강제까지 되면 아마 더 수술을 해야 되는 선생님들이 많이 지원도 줄이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또 환자한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 부분 되게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환자가 동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의사도 어떤 분야에 어떤 수술을 하냐 이런 좀 사회적 합의는 이 전문가들의 좀 의견들이 있어야지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체적으로 다시 시기를 설치해 보자 이건 좀 위험하고 의사 쪽 측면에서도 이것이 의료권 침해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의료 수급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해봐야 될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. 근데 저는 반대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CCTV가 도움이 될 수도 있다. 왜냐하면 뭐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발생했는데 환자들이 막 의사 책임으로 몰아갔을 때 수술실 CCTV가 있으면 내가 정말로 성실하게 최선 다해서 수술했다고 하는 본인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자료가 되거든요. 우리가 지금 서울지방병원 협회듯이 의사도 협회가 있습니다. 대한의사협회가 있고 이쪽에서 또 의견들을 내놓지 않을까요? 아주 큰 의료가 얼마 전에 나왔지만 뭐 헌법을 넣고서 헌법을 네. 이런 거 다 드러나죠. 그런 것들은 이제 확인을 하고 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쯤 책임 완화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의료랑 환자랑 좀 이 정부 개최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쯤 책임 완화 이런 걸 시도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가 공격 들어올 때 방어할 수 있는 걸 했을 수 있다면 동의를 할 것이고 그 내에서도 또 세부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정책이란 거는 막 한번 정해지면서도 이제 보이기 힘든데 이거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서로 의사 쪽 의견도 들어보고 환자 쪽 그다음에 정부 여러 가지 위원회 또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들어보기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계적으로 실제로 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CCTV를 설치했더니 오히려 잘 운영되고 있더라. 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. 그래서 단계적으로 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. 다음에 한번 우리가 의료 주제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?